자, 안녕하세요. 달쌤이 필름입니다. 우리 국어 1단원이에요. 1단원 작품 속의 인물과 나입니다. 작품 속 인물과 나고요. 작품 속 인물과 나고 그리고 1단원인데 우리는 3차 시, 4차 시입니다. 3, 4차 시 진행할 거고요. 교과서는 40에서 51쪽인 거 보니까 읽는 내용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주제는 작품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너구리도 반갑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글이 엄청 길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은 글을 먼저, 그 문제를 먼저 한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추사 김정이 소치 허련 나오는데 소치하면 난 그 저기 뭐야 러시아 소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뒤쪽에 이제 문제들을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목이 구멍난 벼루인가 봐요. 그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대답을 해봅시다. 낱말을 활용해 글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봅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이죠. 이걸 사용해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고 이야기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묻고 대답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나, 그런 행동을 했나, 뭐뭐 할 때 너의 마음은 어땠나, 뭐뭐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친구들과 얘기한 것과 가운데 인상 깊은 질문이나 답, 뭐 허련이란 사람이 나오나 봐요.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허련이 한 말이나 행동을 알아보자. 추사 김정희가 제자로 받아주지 않은 상황. 월성이궁을 떠나지 않고 추사 김정희의 시궁을 들었다. 월성이궁이 장소인 것 같죠? 떠나지 않고라고 하니까 추사 김정희의 시중도 들었다. 제자인가요? 한번 이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죠. 추사 김정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시대에 뛰어난 서예가 문인화이가 학자 이제 추사체라고 있어요. 추사체 얼마나 대단한 글씨를 쓰는 사람이면 추사체라고 글씨체가 있을까. 그죠? 독창적인 추사체를 완성하고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후학 제자죠. 서예뿐만 아니라 그림 시 산문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로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면 이 추사 선생은 대단한 거예요. 허련이란 사람입니다. 허련, 소치 허련. 이게 소치가 아마 뭐예요? 호겠죠. 호. 그죠? 허련이 이름이고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글, 그림, 글씨에 모두 능했다. 진도에서 태어나 그 전라도 진도거든. 진도께 있는 진도.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김정희를 만나며 재능을 꽃피웠다. 스승인 제자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가 되자 세 번이나 찾아간 일화가 유명하다라고 했어요. 뭐 잠깐 한번 찾아보면 허련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허련. 조선 후기의 서화가라고 해서 화가인가 봐요. 그렇죠? 오, 이 그림이 나오네요. 1809년부터 1892년까지 김정희 초상을 그린 화가래. 대단한 사람이네요. 어쨌든 해남의 윤선도의 고택에서 윤두서의 작품을 통해 전통 화풍을 익혔다. 뭐 1839년에 상경하여 김정희 문화에서 본격적으로 서화를 수업하였다. 어쨌든 유명하신 분인가 보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멍난 벼루입니다. 벼루 뭔지 알죠? 벼루 모르면 안 되는데. 그 약간 검은색인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여기 가운데가 좀 뚫려 있어서 여기다가 물을 붓고서 막 갈아. 그럼 이제 먹물이 생기는 거지. 갑니다. 해남의 초해선사에서, 해남은 이제 전라도에 있는 지역 끝이에요. 학문을 배우던 젊은 허련은 추사 선생의 그림을 배우려고 한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한양의 월성위궁에서 만난 추사 선생은 허련의 그림을 보고 견문이 부족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너 부족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허련은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지만 계속 사랑채에 머물며 청나라에서 온 서책들을 보고 견문을 넓힌다. 그러던 어느 날 추사 선생이 문화생, 제자입니다. 문화생들이 허련의 그림을 칭찬하면서 허련을 추사 선생의 제자라고 칭하자 추사 선생이 누가 자신의 제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허련은 포기하지 않고 추사 선생을 다시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겠죠? 다음날 아침 허련은 사랑채의 마당을 쓸어놓고 우물가로 갔다. 하루에 선물을 길어 연적은 이제 그 먹물 넣은 그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침 차를 우렸다. 이른 아침 서재가 차 향으로 은은해졌다. 추사 선생은 무심한 척 허련이
사람이 우려놓은 차를 마셨다. 싫으면서 마시긴 왜 마셔? 어르신 옆에서 붓의 세상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이제 대화를 이제 체크를 해놓는 거야, 이렇게. 붓의 세상? 라고 이제,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추선생이 얘기한 거지. 허리는 벌떡 일어나 큰 절을 올렸다. 추선생의 미간. 미간, 이제, 그게 어디가 미간이냐면, 여기가 미간이야, 여기가 미간. 미간에 주름을 세우고 허련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한 얘기를 보자. 저는 해남을 떠나올 때 이미 스승을 찾았습니다. 초이선사의 편지 내용이 어떤 것이었더니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어르신께 제 그림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셨으니 그것을 채우는 것도 어르신께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추선생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허련을 쏘아보았어요. 애당초에 흔쾌한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터였습니다. 허련은 개의치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선생이 심드렁하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을까? 뭐. 그러시게 말던 그러든가 말든가 자네는 자네의 스승을 찾게 나는 내 제자를 찾을 터이니 이렇게 얘기했어. 니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지. 표정 봐봐 싸하잖아 그죠. 대단히 아리송한 말이었습니다. 짧게 흘리는 웃음소리도 아리송하게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를 찾겠다는 말이 제자가 될 만한지 두고 보겠다는 뜻인지 자네는 내가 찾는 제자가 아니라는 뜻인지 허련은 무슨 뜻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답이 두려웠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차를 더 달라. 차 한 잔 더 주게. 뭐야 이거. 추선생이 차를 청했습니다. 순간 허련은 앞쪽이 답일 가능성. 앞쪽이 답일 가능성이 뭐야. 제자를 받아주겠다는 거잖아. 더 크다고 생각하며 얼른 차잔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정신승리한 거지 이제. 추선생의 말이 그만 떠나게만 아니면 된 거 아닌가. 허련도 차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향긋한 차가 매끄럽게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꼭 어르신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건 속으로 한 말이겠지? 허련은 월성 위궁을 떠날 생각이 완전히 접고 아예 추선생의 자잘한 시중을 맡아서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서재를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허련의 새 하루도 시작되었죠. 사랑채를 청소하고 사랑채는 사랑하는 곳이 아니고 방이에요. 추선생의 붓을 씻어 말리고 먹을 갈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거 웃겨. 하인이 아예 허련에게 일을 미루어 버렸어. 하인이 할 일은 해야지. 추사선생도 언젠가부터 허련이 월성 위궁에 머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추사선생의 독서량과 연습량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성적인 것으로는 누구에게 뒤져본 적이 없던 허련이었지만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추사선생의 근면함에 혀를 내둘렀어요. 추사선생은 획 하나 글자 하나를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는 연습벌레였습니다. 누구나 알아주는 대가가 되어서도 묻 명필들의 서체를 감상하고 연구하며 자기만의 서체를 만들어 나갔어요. 스승의 문 안에는 배울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허련은 우러르는 마음이 절로 생겼죠. 추선생은 무심한 듯이 책이나 화첩을 허련에게 건네주기도 했어요. 이 정도면 좀 넘어오지 않았나? 그지? 반쯤 넘어온 거 아니야? 허련은 그것을 황송하게 받아 꼼꼼하게 읽고 살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때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뿐 추사선생은 손님 누구에게도 예간의 제자야 이렇게 소개하진 않았다는 거죠. 허련은 혼자 있는 시간에는 한시각도 아껴서 책을 읽고 화첩을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 날 공들여 바위틈에 자라난 나무를 그렸는데 꽤나 마음에 들었어요. 마당에서 종이를 들고 그림을 말리고 있는데 추사선생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 나무가 자네 나무인가? 예? 거기에 정신이 자네의 정신이 거기 있는가? 근데 아무 말도 못했던 거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와 바위 말고 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뭐가 있나라니 허련이 마치 질문의 뜻을 생각하기도 전에 추선생은 돌아서 가버렸어요. 좀 안타깝지? 혼난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허련은 할 일 없이 그림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공들인 붓질이었어요. 되게 열심히 한 거지. 그러나 아하, 중요한 게 있네요. 기법만 있고 이야기가 없었어요. 아마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추사 선생의 그림처럼 그리는 사람의 이상이나 소망 같은 것이 없었다. 이거는 어떤 다른 색깔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결정적으로 깨닫는 거니까 이 색깔 어떨까요? 그림처럼 그리는 사람의 이상이나 소망 같은 것이 없었어요. 허련은 맥이 빠졌어요. 나무나 바위가 진짜 같아도 붓질이 아무리 펄펄 살아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정신이라는 것이 붓끝에서 교묘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손을 타고 붓을 지나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허련이 이제. 며칠 동안 허련은 절망감으로 괴로웠어요. 잠깐만, 허련이 무슨 색이었지? 허련이 파란색이었죠. 내 내면의 깊고 그윽한 무엇으로 채우지 않고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없겠구나. 지금
그 김정희 선생이 허련을 일깨워준 거예요. 허련은 그림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그리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뭔가 깨달은 것 같죠?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나는 나무에 어떤 의식을 넣어 내 나무로 그릴 것인가? 어떻게 내 바위로 그릴 것인가? 이 모라는 내 몰 아닌가 아닌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새가 되어 날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무슨 헛소리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진짜 중요한 걸 깨닫는 과정인 거죠. 그죠? 허련은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보았어요. 사물을 보고 앉아서 깊이 생각해보면 사물과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정신병자 같겠지? 그림은 사물과 자신이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중요한 내용 또 나와요. 월성 위궁에서 종이를 먹으로 채우면서 계절이 휙 지나갔어요. 먹을 가는 시간은 마음을 닦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먹물이 까맣게 벼루를 채우는 동안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고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림에 대한 열정만 오롯이 솟아올랐어요. 학문이 날로 깊어졌고 그림 보는 안목도 높아졌어요. 허련은 기쁨과 뿌듯함에 쉬지도 않고 힘들 줄도 몰랐어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어 괴로울 때가 더 많았지만 그 괴로움조차 기꺼웠다, 즐거웠다는 얘기예요. 이건 중요한 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쁨과 뿌듯함이 쉬지 않기 좀 괴로움. 자신의 그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그림을 볼 줄 안목이 없어서 괴로워할 줄도 몰랐던 시절 생각하면 지금의 괴로우면 눈이 뜨였으면 보는 준거였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자기가 창피한지도 몰라. 왜냐하면 내가 못 그리는 줄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못 그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 괴로움이 더 즐거운 거지. 아주 가끔이지만 추 선생이 허련의 그림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악평을 들어도 허련은 행복하고 황홀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악플보다 더 나쁜 게 무플이거든. 어쨌든 이 사람은 관심은 있다는 거잖아. 악플은 그죠? 자네는 종요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얘 해서체의 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을 잘 때도 이불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이불이 너덜너덜해졌다고 하더군. 열심히 했다는 얘기겠죠. 예, 그만큼 연습을 해야 대가가 되는군요. 뭐든지 미친 듯이 하지 않고는 큰 성취를 얻을 수 없네. 허련은 깊이 알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빨간색이죠. 붓을 천 개쯤 뭉툭하게 만들어봐야 그림이 뭔가 알게 될 걸세.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하라는 얘기겠죠. 추사 선생이 흘리든 말하곤 돌아서 갔습니다. 허련이 몽당 붓을 들고서 물끄러미 보았어.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뗀 것 같습니다. 천 개 넘어 붓이 다르면. 쓰고 또 썼어요.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행장을 꾸렸어요. 행장이 뭐냐면 뭐 놀러 나갈 때 짐 싼 거예요. 멀리 문경에서 비석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벌써 여러 번째였어요. 추 선생은 종이와 먹을 들고 방 안에 앉아서 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깨진 비석 한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멀다 않고 찾아가 거기 쓰인 글씨를 탁본에 왔습니다. 탁본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비석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글씨가 새겨져 있잖아.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를 종이 여기다 먹을 발라요. 먹물을 발라서 여기다 종이를 딱 붙여. 그리고 꾹꾹꾹꾹 눌러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 그럼 여기에 종이에 이제 묻어나겠지. 그런 걸 탁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책들을 뒤지며 서체를 연구했습니다. 젊은 날에 또 부친의 부임지에 다니러 가서 그 지방의 산을 헤매며 비석들을 탐색했다고 들었어요. 비석에는 수백 년 전 다양한 서체가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떠나는 추사 선생의 발걸음은 청년의 걸음보다 힘차고 가벼웠어요. 기대감으로 환하게 빛나는 얼굴 표정 또한 청년 이상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것을 찾아오실까? 돌아오면 아마 며칠간 서재에 틀어받쳐서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허련은 추사 선생이 없는 동안 서재에서 추사 선생의 글씨와 그림들을 다시 살폈어요.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였습니다. 이제 실력이 는 거죠. 추사 선생은 풍경을 그려도 단순히 실제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었고 어떤 걸 했냐면 마음속의 이상과 의지,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그림에 담아냈어요. 오호, 대단하네. 성근 나무숲 아래 띠풀로 지붕을 엮은 고적한 정자와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그리고 그 뒤에 먼 산을 은은하게 그리면 놀랍게도 그 속에서 세상을 떠나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선비의 소망이 읽혔습니다. 낮은 언덕에 몇 그루 고목과 오래된 나무죠. 그 옆에 허물어들 듯 서 있는 작은 집을 보고 있으면 새속이 한없이 작아지고 우주의 섭리가 온 세상에 내려와 앉은 듯 했습니다.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렸는데 시가 읽히고 글씨를 썼는데 세상이 그려졌어요. 어느 획에서, 어느 나뭇잎에서, 아니면 어느 산자락에서 그게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붓질이 산자락을 흐르며 힘을 더 주고 덜 준 흔적만으로도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허련은 탄식을 했습니다. 아, 이제 알아낸 것 같아요. 그죠? 허련은 화첩에서 배운 필법으로 바탕으로 연구와 실험을 해가며 나름의 붓질법을 만들어냈어요. 수십 개의 붓이 뭉뚱해져 점차 허련만의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날로 부드러워지는 봄산을 그리느라 열중해 있는데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고개를 든 추사 선생이었습니다. 허련이 일어나려고 하자 추사 선생이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계속하게. 허련은 진하게 간 먹을 마른 붓에 듬뿍 찍어서 종이에 닿을듯 말듯 가볍게 긋다가 슬쩍 눌러긋다가 하며 산의 능선을 표현했습니다. 바위는 짙고 마른 먹으로 그리고 거칠고 투박한 느낌을 물씬 냈죠. 나무 껍질 또한 물기가 없는 붓으로 건조하게 찍어 까끌까끌한 질감을 살려냈어요. 추선생이 신음을 뱉었습니다. 허련이 돌아보니 추선생이 체면도 잊고 뭘 하고 있었을까? 쪼그려 앉아서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입술 사이로 탄식도 나왔죠. 뭐라고 얘기하냐 볼게요. 건조하기는 마치 가을바람 같고 부드럽고 윤택하기는 마치 봄비와 같구나. 줄기는 힘이 있고 잎은 생명력이 넘친다. 먹임없이 진하구나. 예, 물기 없이 마른 붓을 썼습니다. 진한 먹이 마른 붓이라 뚜렷하면서도 깊은 분위기를 내는구나. 달을 그리거나 경계를 표현할 때도 이런 붓질을 사용합니다. 어디서 배웠냐라고 물어봤더니 배운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이것저것 해보다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보아라 라고 했죠. 허련이 붓을 들어 이번에 잎 달린 작은 몇 그루를 그렸습니다. 추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붓을 들었어. 허련이 종이 한 장을 깔아 사방을 눌러 추 선생이 그릴 수 있도록 마련했더니 선생님이 그렸죠. 선생님이 먹을 찍어서 붓질을 했습니다. 그림을 다 그렸어요. 가로로 선을 긋고 굵은 선을 번갈아 그렸고 또 한 장을 채웠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초목법이구나. 마르고 건조한데 윤기가 있어 보이는 붓질. 오랫동안 풀지 못한 것을 오늘 자네에게 배우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뻐해. 제자한테 뭘 배운 거죠. 초목법 이게 뭘까? 허련은 자기가 먹을 쓴 방법이 그건지 몰랐어요. 추선생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려 어리둥절할 뿐이었는데 그 뒤로 추선생은 산수화를 그릴 때 붓질법을 사용했죠. 산수화는 뭐냐면 산하고 물하고 있는 그림을 산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어지러울 정도로 힘들어요. 너무 많이 읽어서. 구멍난 벼루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묻고 대답을 해볼게요.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대답을 해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내용은 여러분 이제 다 알고 있죠. 추사 선생이 사는 곳에 허련이 찾아왔다. 제자로 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추사 선생이 허련을 제자로 받아주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허련은 왜 추사 선생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나요? 답은 너무 쉽죠.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또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사 선생은 한양으로 찾아온 허련의 그림을 보고 어떻게 평가했나요? 처음에 어떻게 평가했어요? 처음에 이게 누구의 그림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이거는 그 나무는 자네의 나무인가? 자네의 정신이 거기 있는가? 바위 말고 뭐가 있는가? 그럼 되게 혼냈던 거지, 그치?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대답해 보세요. 누구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거 물어보면 허련은 추사 선생에게 계속 혼나면서 왜 그 집에 있었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뭐 할 때 마음은 어떠했나요? 했으니까 허련이 추사 선생에게
자네의 선생을 찾게. 이런 얘기 했지. 나는 나의 제자를 찾을 테니 너는 너의 스승을 찾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근데 직접 질문을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허련에게 묻겠습니다. 추사 선생에게 왜 혼나면서 왜 집에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추사 선생님이 허련님에게 자네의 선생을 찾게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럴 때 마음이 좀 어떠했어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구멍난 벼루의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해봅시다. 인물이 처한 상황이 월성이궁을 떠나지 않고 추사 김정희 시중을 두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가라고 했잖아. 가라, 그러니까 안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안 받아주는 상황이죠. 이게 안 받아주는 상황이고 이런 얘기를 했지. 혼자서 꼭 어르신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지, 그쵸? 다짐을 했으니까 뭐 여기다가 꼭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을 쓰면 좋을까? 추사 선생이 마침내 제자로 인정해준 상황. 뭐 이거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인정해준 상황에서 근데 인정 이거는 별로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자. 이거 말고 어떤 거 할까? 잠깐만요. 뭐 지우개로 안 지워지는데 그냥 텍스트로 지워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삭제. 어떤 상황을 넣을까요? 저는 이 선생이 추사 선생이 허련한테 너의 그림한텐 정신이 없다 이딴 얘기 했을 때 그치? 그래서 자신의 그림에 정신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 이러면 뭐야? 뭐 어떤 상황이야? 이러면 되게 뭐라고 했을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깨달았잖아, 그치? 여기 되게 뭔가 이 상황에서 깨달지 않았어요? 할일 없이 그림만 내려다보았다. 공들인 붓질이었다. 기법만 있고 이야기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또 이제 어떤 걸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절망감에 괴로웠어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 내 내면에 깊고 극한 무엇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걸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 이거 좀 복사해가지고 가져가야겠다. 나 이거 기억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다가 써야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내면을 깊고 극한 무엇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없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뭐라고 했냐면 계속 몇 날 며칠이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뒤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뭔가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붓을 많이 연습해서 뭉툭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열심히 연습하여 많은 붓을 닳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허련히 한 말이나 행동에서 허련히 추구하는 삶과 관련 있는 가치를 찾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허련은 추사 김정희가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도 월성이공을 떠나지 않았어. 그림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야. 무언가 몰두하는 마음은 열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고, 허련은 수십 자루가 몽당 무시되도록 그리고 그렸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거 할 거냐면, 여기다 뭐 다른 내용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허련은 추사 선생이 나가라고 했는데도, 그치? 아니, 제자로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찾은 가치를 바탕으로 허련이 추구하는 삶을 써봅시다. 그럼 이제 선생님 끈기와 열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에는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했고요. 추구하는 삶을 파악할 수 있다. 아, 딱 봐도 머리가 왜 이렇게 커 보이지? 내 그림에는 기법만 있고 정신이 없구나.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선생님이 추사가 얘기하지. 야, 너 그려봤자 너 그림에는 아무것도 안 담겨 있어. 그래서 그때 딱 깨달은 거야. 아, 내 그림에는 기법만 있고 정신이 없구나. 그럼 정신이 나가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거 아니고. 약간 뭐라 그럴까? 똑같이 그리는 것에만 신경 써서 그림에 대한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아유,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 거의 노예살이 하듯이 막 이렇게 살았잖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지만.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숨바꼭질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안녕.